생기기 때문인데요. 연기가 많이 나죠. 과연 얼마나 오염될까요? 순식간에 기준치 위로 솟아오르는 초미세먼지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실내 환경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나쁜 수준이 됐는데요.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창문을 열기 시작하는 고수. 대문까지 열어 실내 오염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는데요. 오, 통풍 되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환기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이제 창문만 연다고 환기가 아니라 그 구조에 맞게 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 구조에 맞게 맞바람이 불도록 하루 3번 꼭 환기하는데요. 그 결과 나쁨 수준이었던 실내 공기 질이 환기 30분 후 좋음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와우, 정상 범위까지 낮아졌네요. 3, 4월에는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황사가 몰려오는 등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혹은 요리를 하게 되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십 배 이상 실외보다 높아질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포인트. 특히나 이제 밀폐된 공간, 방 같은 경우는 창문 열어서 환기만으로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정 환기 시스템이 있어서 그 밀폐된 곳이나 숨은 공간 이런 곳의 공기까지 좀 관리가 됩니다. 환기 다음으로 고수가 실천하는 방법은?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뿌리는데요. 혹시 청소 세제인 걸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곳곳에 먼지가 말끔하게 청소됐는데요. 그냥 물로만 걸레질할 때랑 이렇게 만능 용액을 통해서 걸레질할 때랑 묻어 나오는 게 확실히 틀려요. 그녀의 실내 공기 관리법 두 번째 팁은 바로. 아니, 시금치? 근데 시금치를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죠? 시금치랑 소주로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면 세정력 그리고 소독에도 좋은 그런 만능 용액이 완성이 돼요. 시금치 속에 당분, 미네랄 성분 그리고 염록소 등이 추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이물질을 잘 흡착하기 때문에 먼지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수가 추천하는 천연 세정제 만들기. 세척한 시금치를 잘게 썰어 소주나 에탄올에 담근 후 하루 이상 숙성하면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쾌적한 집안 공기를 위해 갑자기 종이접기를 하는 고수. 꽃 모양으로 오려 접는데요. 아니, 이것이 집안 공기를 관리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진짜 꽃이네요. 예뻐요. 아, 이게 지금 커피 필터거든요. 이게 천연 가습기가 돼요. 초간단 천연 가습기 만들기. 물을 담은 컵에 꽃 모양으로 접은 커피 필터지를 물컵에 담으면 끝. 쾌적한 습도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일석이조. 실내 공기 잡고 건강 챙겨보세요.